처음엔 정말 단순했어요. 처음엔 정말 단순한 이유가 제가 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한 것뿐이 없어요.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보험 설명을 해야 됐고 만 원이라도 팔기 위해서 어떨 때는 뭐 거제도도 갔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하루에 한 7-800km 이상 운전을 하기도 했고요. 잠을 한 3-4시간밖에 안 자고 뭐 새벽도 운전하고 다니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뭔가를 더 하고 싶은데 이 돈에 딱 맞춰지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당신은 그것도 저는 정말 감사하긴 했거든요. 기업의 파이를 키우는 파이더 작가 하동균입니다. 스펙은 딱 고졸이 전부고요. 전역 후에 아버지한테 한 물려받아서 제가 한 조경사업을 5년 정도 했었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냥 일반 동사였고요. 그 후에 이제 제가 선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2018년 1월부터 영업직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버는 구조로 하기 위해서 이걸 선택을 했고요. 현재는 예지금융서비스의 팀장이면서 기업 경영 컨설팅을 하는 오너비즈의 대표로 있습니다. 그 이제 작가님 제가 프로필 이제 책에 이제 자기 저자소 란이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직업군인으로 이제 복무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책에다가 책에서 직업군인 복무로 20대를 보낸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신다. 왜 그러신가요? 직업군인을 선택한 게 사실은 제가 고졸 스펙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2003년도라도 좀 옛날이라도 그때도 사실은 사회에 나가면 직업을 구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사관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조금 후회도 많았고 그리고 그때는 당시에는 좀 웃긴데 부사관 지원을 하면 7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줬어요. 그래서 조금 그게 그때는 상당히 커 보여서 그거 플러스 이제 제가 나가면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렇게 선택을 하고 하니까 이거는 한번 선택을 하면 최소 4년은 복무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제가 좀 젖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장기 선발을 하면 또 3년에서 4년 정도는 또 복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총 8년 정도가 흘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20대는 모든 걸 도전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이제 20대를 다 소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후회는 많이 됐죠. 만약에 다시 20대로 돌아간다 직업군인 안 하십니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직업군인을 이제 그만두시고 하신 게 이제 보험 영업직. 근데 그럼 보험 영업직을 선택하신 건 어떤 이유에서?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직업군인을 할 때는 월급직이었고요. 어떻게든 뭐 직업군인이라 하면은 사명감도 있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조금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20대를 좀 지키기 위해서 이거 전역을 해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아버님 하는 일을 물려받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5년 동안 제가 어떻게 보면 사업을 운영 했는데 저는 사업을 하면은 제가 하는 만큼 벌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라는 게 사업 구조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 현재 지금 제가 했었던 사업은 이제 이렇게 보면 나무니까 이거 생명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기후에 너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변 기후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또 너무 영세다 보니까 주변에 큰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잡아먹히는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 스펙에 그러면 이런 뭐 기후 같은 것도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버는 구조가 뭘까라고 했을 때는 이런 영업직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와중에 제가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볼링 동아리예요.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보험 영업을 하는 동생이 있어서 걔한테 물어봤고 마침 이제 제가 또 딸이 있어서 결혼을 해서 그래도 딸한테는 보험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물어봤는데 이게 제가 그 부상하러는 있을 때 참 많은 설계사분들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공무원인 것 같으니까 매달 돈이 들어오니까 매달 납부를 잘하니까 많이 찾아오는데 그런 사람들하고는 설명도 좀 달랐고 오히려 이제 도피처로 이걸 생각을 하면 보험 영업직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는 만큼 벌 수는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하는 만큼 번다고 해서 내가 노력을 안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원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내가 할 게 없어서 올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딱 자르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회사랑 좀 달라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보험 영업일을 해보시니까 내가 한 만큼 벌리던가요, 돈이? 어땠나요? 네, 한 만큼 벌리긴 하죠. 왜냐하면 제가 안 하면 진짜 하는 게 없네요. 그렇죠. 이게 제가 하는 만큼 그리고 제가 고객한테 신경 쓰는 만큼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만큼 제가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어떻게든 그분들이 저를 소개를 시켜주고 하니까 하는 만큼 벌리는 구조는 확실해요. 실제로 되게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보통 이제 1년에 자동차 타면은 보통 제가 알기로는 2만, 3만 보통 그렇게 타도 많이 타죠. 근데 작가님께서 1년 만에 10만 킬로미터를 타셨다고. 이게 다 이제 보험
보험 영업 다니시느라 자동차에 그렇죠. 하신 거죠? 네. 그렇게 10만 킬로미터를 막 다니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처음엔 정말 단순했어요. 처음엔 정말 단순한 이유가 제가 지금은 서울에서 이제 보험 영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태국과 고향이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와이프도 있었고 네. 지금 그때 갓 태어난 아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팽개치고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영업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단순했습니다. 그냥 제 가족들을 거기서 살리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한 것뿐이었어요.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보험 설명을 해야 됐고 네. 만 원이라도 팔기 위해서 어떨 때는 뭐 거제도도 갔고요. 어떨 때는 하루에 한 진짜 700-800km 이상 운전을 하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단순했는데 단지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단순하게 돈 많이 벌자 이거로 갔는데 운전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와이프가 걱정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맨날 돌아다니고 네. 거의 잠을 한 3-4시간밖에 안 자고 뭐 네. 새벽도 운전하고 다니니까 네. 특히 또 빨간색 제가 모닝이었으니까 경차예요. 완전 경차. 네. 근데 제가 좀 덩치가 있다 보니까 네. 혹시라도 사고 나면 경차는 크게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지만 당신은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렇게 열심히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10만 킬로를 타면서 네. 보수가 좀 만족스러우셨나요? 보수가 뛰는 만큼 정말 나왔어요. 제가 월급을 네. 현재는 뭐 그때 군인 생활을 할 때는 제일 처음 임관하고 나서 첫 달이 한 120만 원인가 130만 원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받고 제가 중사로 전역을 했는데 중사 진급을 해도 제일 많이 받았을 때가 한 240 정도거든요. 그리고 전역해서 이제 재사업을 한 5년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고정수입도 없었고 이게 정말 수입이라고는 거의 없었다시피 하고 그냥 정말 먹고 사는 정도로만 했는데 네. 지금 이거는 보험 영업직을 했을 때는 거의 평균적으로 한 7-800 이상은 벌었던 것 같아요. 와, 네. 아 그래도 진짜 10만 킬로 뛴 만큼 나왔네요. 네, 뭐 어떨 때는 네. 정말 한 1000대 이상도 찍어보기도 네. 했고요. 아. 그래서 진짜 이거는 하는 만큼 아 진짜 되는구나 이거는 제가 안 지치면 되는 거구나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이제 700만 원, 800만 원 어떻게 뭐 1000만 원까지도 이제 네. 버셨는데 네. 책에서 이제 가장 어렵게 사는 방법이 월급쟁이더라. 네. 어디서 이런 걸 좀 느끼셨나요? 일단은 군 생활을 하면서 좀 제일 많이 느꼈어요. 어떻게 해서든 공무원이긴 하지만 매달 나라에서 주는 월급으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월급이 어떻게 보면 150만 원이면 150만 원에 맞춰서 살더라고요. 그 돈에 맞춰서 네. 살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고 싶은 게 더 많은데 이 돈에 맞춰서 사니까 이게 어느 순간 막 현타가 와요. 아. 어떤 거는 지금 이제 와이프도 있고 그때 아기는 없었지만 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뭔가를 더 하고 싶은데 이 돈에 딱 맞춰지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당신은 그것도 저는 정말 감사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었죠. 네, 거기에 지금 받쳐서 하니까 저도 이제 와서 든 생각인데 그 네. 월급이라는 거에 조금 많이 취해 있었고 그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제 시간을 소비를 했잖아요. 네. 근데 많이 소비를 하든 적게 소비를 하든 네. 들어오는 건 똑같았죠. 너무나 똑같았고 특히 그 군대라는 직업 특성상 일반적인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훈련도 해야 되고 검열도 해야 되고 각종 뭐 돌발 사항이 있는데 그런 건 아무리 잘해도 똑같았어요. 거기서 너무 많은 현타가 왔어요. 솔직히. 아 그래도 7,800만 원에 뭐 1000만 원 정도면 그래도 좀 네. 월급이 7만 했을 텐데. 근데 이거는 네.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7,800만 원이 많을 수 있는데 내가 딱 멈추는 순간 혹시라도 제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네. 멈추는 순간 없어요. 한 푼도. 어떻게 보면 참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살얼음판을 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네. 좀 많이 들죠. 그 이제 책에서 노예 근성에 대해서 써주셨잖아요. 네. 저는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재밌긴 했거든요. 네. 그 작가님이 이제 현대사회에서 이 노예 근성, 사실 지금의 제도, 지금의 시대,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네. 노예라는 건 사실 없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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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예 근성은 이제 어떤 걸 의미할까요? 1년으로 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정도가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도 많이 힘들고 있는데 네. 네. 그러면 이제 내가 힘든 것도 있고 상대방도 힘든 것도 있을 거고 회사가 힘든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힘듦을 서로 나눠 가져야 되는데 두 사람들이 회사 힘든 건 모르겠고 나라 네. 힘든 건 모르겠고 일단은 네. 내 거를 가지고 가야 된다. 내 거는 무조건 챙겨줘야 된다. 그런 걸로 목소리 내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힘들면 나누고 하면 반이 되는데 일단 자기 건 챙기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저는 진짜 현대판 노예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자기 거를 챙기는 실속 같지만 크게 보면은 이거는 정말 사회 자체를 조금 지옥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네. 이제 아이디어가 생긴다고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이거는 지금 제가 적용 사업을 하면서 느낀 건데 노예 근성에서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남이 힘들어하는 걸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까라는 생각부터 저는 시작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제가 구경 사업을 하면서 다 못했는데 딱 네. 하나 잘한 게 있어요. 딱 네. 하나. 이게 어떤 거냐면 시골 장터 가보셨나요? 거기 가면 간혹 나무를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묘목이라든지 네. 꽃나무라든지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오셔서 그런 나무를 사가시는 거거든요. 이제 도매가로 가지고 하시는 건데 봄이나 이럴 때는
좀 많이 팔려요. 조금 덥기 시작하는 초여름부터는 나무를 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묘목이라는 거는 뿌리가 나와 있는 나무거든요. 그쵸. 그냥 가느다란 거. 그쵸. 그리고 조금 크다고 하더라도 밑에 그냥 흙을 달아서 하세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여름이 되면 다 죽어버려요. 그래요? 네. 이게 들고 다니면서 파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팔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화초 같은 거를 화분에 많이 하잖아요. 꽃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처럼 나무도 화분에 심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서 이제 처음에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이제 땅에서 이렇게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자라야 크게 자라는데 화분에서 과연 그렇게 자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의외로 잘 자라는 거예요. 정말 잘 자라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한 여름 정도 되니까 정말 그냥 땅에서 큰 것처럼 관리만 조금 해주니까 팔 수 있을 정도로 됐거든요. 그러니 그거를 제가 그런 장사꾼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잘 파는 거예요. 화분 안에 있으니까 처음부터 거기에 좀 익숙해졌으니까 물만 주고 그래도 가끔 경량제만 주면 계속 잘 자라니까 이걸 여름 내내 들고 파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냥 제 것만 생각하고 봄에 그냥 팔고 말아야지 라고 했으면 지금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잘 돼야 저도 잘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씩 이제 남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저는 사업하면서 제일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노효근생 어떻게 보면 이제 제로섬 내지는 이제 마이너스인 거고 이 뭔가 이제 노효근생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을 해서 그렇죠? 둘 다 잘 되는 그런 거네요. 제가 조금만 더 고생해서 제가 그 화분에 나무를 심은 거 하나로 이렇게 파생됐으니까 다른 산업군이나 그런 거에서도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남한테 좋은 일도 해주고 돈도 벌고. 네. 그러면은 이게 사실 이제 근성이라는 말 속에는 이제 뿌리 깊게 뭐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 노예근성이 만약에 뭐 저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걸 좀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단번에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는 저를 통해서 창업을 준비하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들한테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있는데 이것도 앞에 이야기한 거랑 똑같아요. 남이 불편한 게 뭔지를 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먼저 생각을 하라고 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제가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는 조금 연습이 필요한 거긴 한데 시대가 참 변하면서 기술도 발전을 하고요. 기술 발전하는 만큼 불편함을 해소를 해주기도 해요. 그 속에서도 불편함은 계속 그러면 그 불편함을 그냥 감수하고 있으면 소비자가 되는 거고요. 네. 그걸 조금이라도 해결해 주려고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결해 줄지 하나둘씩 개발을 해 나간다면 그건 생산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 줬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보였을 때 노예근성이 좀 뿌리 뽑힌다고 생각을 합니다.